반팔이 다 같은 반팔이 아니요. 요거 하나만 신경 쓰면 한 끗 차이지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네, 요즘 날씨도 좋아지고 옷도 가벼워지면서 무조건 활용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죠. 바로 반팔입니다. 네, 반팔 하면 여름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뭐 인어용으로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사계절 내내 활용하고 있는 분들 참 많죠. 저처럼요. 아, 그러셨어요? 반팔 같은 경우에는 소재만 잘 이해를 하더라도 디테일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재랑 잘 어울리는 코디 분위기와 함께 제품 딱 두 가지만 좀 추천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텐다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요 링크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코디 포인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우선 우리가 사계절 내내 접할 수 있는 소재가 뭘까요? 바로 코튼 면입니다. 코튼 같은 경우에는 접촉했을 때 느낌도 부드럽고 땀도 잘 흡수되고 건조도 쉽고 세탁도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소재 중에서 가장 관리하기 또 좋은 그런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이건 식물성 섬유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활용할 수가 있죠. 단 면 같은 경우에는 구김도 잘 가고요. 또 너무 저렴한 면 같은 경우에는 수축률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코튼인데 코튼 100%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코디 분위기는 바로 캐주얼한 코디입니다. 네, 면 소재 자체가 좀 활동적인 느낌도 강하고요. 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캐주얼한 무드랑도 잘 어울리고 특히 레이어드용이랑 했을 때 되게 궁합이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캐주얼한 무드랑 잘 맞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면 소재도 댄디한 느낌의 그런 아이템들이랑도 잘 어울리긴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면 소재 자체가 구김이 심하다 보니까 활동하다가 구김이 생겼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단하지 못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면 소재의 티셔츠는 토마스 모어의 반팔 티셔츠입니다. 올해 정가는 23,500원인데요. 할인가로 21,500원, 사이즈는 S부터 X라지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토마스 모어의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무신사 스탠다드 반팔 티셔츠인데 이 두 제품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보셨을 때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이 제품이 약간 적절한 두께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팔 같은 경우는 여름의 대표적인 아이템이지만 또 레이어드용으로 정말 많이 활용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야 착용감도 좋고 또 세탁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오래 입을 수 있거든요. 이 제품이 어느 정도 비싸지만 무텐다드보다는 더 괜찮은 반팔이지 않나라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도 좀 무텐다드보다 더 좀 활용도가 높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팔 구입하실 때 넥라인 정말 신경 많이 쓰실 텐데 적절한 신축성도 가지고 있고 내구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티셔츠 전체를 체인 스티치로 좀 봉제를 했어요. 체인 스티치 같은 경우는 사진에 보시는 대로 좀 고리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좀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세탁을 해도 모양이 쉽게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관리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제품이 좋아도 핏 안 예쁘면 말짱 도로묵이죠. 근데 이 제품은 핏도 꽤 괜찮습니다. 지금 착용한 모습을 보시면 이 제품이 세미 오버핏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어종일분들도 이런 거 살포시 착용해주면 너무 활용하기 좋고요. 특히 이런 핏이 괜찮다 보니까 청바지랑 같이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기본 면티 중에서도 좀 착용감 괜찮은 거 찾고 있는 분들은 이거 꼭 눈여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후회 안 할 겁니다.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면 소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를 좀 믹스해서 제품들이 출시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특히 뭐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는 바로 폴리 레이온 아크릴입니다. 우선 레이온 같은 경우에는 인조 실크라고 불리는 만큼 부드러운 착용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구김이 되게 잘 가고요. 물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이온 단독으로 제품을 만들지는 않고요. 다른 합성 소재랑 믹스를 하는데 대표적인 소재가 폴리에스테르입니다.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구김 잘 안 가고요. 건조도 되게 잘 되기 때문에 레이온의 단점을 딱 보완해주는 그런 소재입니다. 이런 혼합된 제품들은 구김도 잘 안 가고 약간 살랑살랑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댄디한 무드의 코디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 물론 이런 합성 소재 아니더라도 이렇게 스키마 코튼 같은 경우에는 면 소재지만 또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땡땡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렴한 가격대로 제품이 출시되어서 큰 사랑을 받긴 했었죠. 원래 스키마 코튼 자체가 좀 단가가 높다 보니까 반팔 티셔츠에 큰 가격 투자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합성 소재라 믹스한 제품들은 가격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하고 또 컬러가 다양한
강하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좀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손이 잘 안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티셔츠 정말 많지만 제가 선정한 티셔츠는 드로어핏의 에센셜 티셔츠입니다. 원래 정가는 33,000원인데 지금 현재 할인가로 29,7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M부터 2XL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컬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넥라인 같은 경우가 앞에 제품에 비해서 조금 땅땅한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티셔츠 보시면 밑단 트임이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특히 빼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트임이 있으면 빼임을 할 때도 자연스럽게 좀 빼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티셔츠이고요. 밑단을 보시면 언밸런스는 그런 살짝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좀 디테일한 포인트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제품의 특징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약간 야들야들한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좀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기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야들야들한 느낌의 티셔츠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글로즈 스튜디오 반팔 티셔츠인데 이 제품은 아크릴이 들어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그런 느낌도 있고 신축성도 더 괜찮은 그런 제품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힘이 없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사실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좀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의 상세한 내용도 제가 이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 세미 오버핏에 여러분들이 좀 여유로운 그런 핏 연출을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활용하기 그런 좋은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큰 강점이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오늘은 반팔을 활용했을 때 알아두면 소재의 특징들과 함께 어떤 코디랑 어울리는지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소개드리지 못한 소재들도 아까 뭐 안내 드렸지만 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보기란에서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재만 잘 알아두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활용하게 될 경우에 디테일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기 좋은 흰색 티셔츠로 준비를 했는데 좀 여름이 가까워지면 뭐 소재별로 해서 좀 대표적인 아이템 하나씩 추천드리는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